62년 만에 간통죄가 폐지됐습니다. 재보궐선거에 출마하는 전통합진보당 의원들에 대한 탄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금호타이어가 한 노동자를 분신하게 만들었던 도급화를 결국 철회했습니다. 정혜림의 1분입니다. 헌재에서 위헌이라고 선고함에 따라 62년 만에 간통죄가 폐지됐습니다. 헌재 재판관 7명이 위헌을, 단 2명만이 합헌이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 위헌 이유입니다. 따라서 2008년 10월 30일 이후 간통죄는 무죄 판결을 받게 됩니다. 중앙선관위가 강제 해산된 통합진보당이 불법 정당 자금을 조성했다며 29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또한 전직 의원을 포함한 22명에 대해서는 혐의가 있으나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상규, 김미희 전 의원은 털면 먼지가 없겠냐는 식이라며 재보선을 앞둔 정치 탄압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금호타이어가 노사협의 결과 도급화 추진을 철회키로 결정했습니다. 고 김재기 씨가 지난 16일 분신 사망한 지 9일 만입니다. 정혜림의 1분입니다.